오늘도 시프트고 마차 통 띄놓고 바로 상사 위에 상사 끝난 차 바로 달고 내려오는 시프트 하나 짐 실려 있는 거 봤어. 마차라서 짐이 요 정도 실려 있어. 자, 이날 청원 갔다가 내려오는 대구로 내려오는 길 대전 IC를 지나서 뭐 다음 그 JC 분기점 회덕인가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거기 합류 지점에서 에어탱크가 떨어지는 사고가 나게 됩니다. 차량에 있던 에어탱크 한 개가 떨어지는 상황을 블랙박스 이 소리가 처음에는 내 차에서 나는 게 아니라 옆에 저 차 앞에 가던 차에서 나는 소리로 착각이 돼가지고 설마 내 차에서 나겠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내려서 확인하니까 제 차에서 나는 거예요. 에어댐프가 제 차에서 떨어진 거였어요. 그것도 가지고 이렇게 고정시켜놨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빠지지 않게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지금 여기는 대전이고 동대문까지 북쪽까지 갈 예정입니다. 지금 에어탱크는 이상이 없는 것도 확인했고 탱크를 끼가지고 여기 여자석에 위에 보조석에 실어놨고요. 끌려가지고 여기 다리다가 끌려가지고 이렇게 비스난거 아 짜증나네. 또 차가 오래되니까 내려가지고 이런 경우가 또 생기네요. 저 호스는 지금 마땅한 게 자를 게 없었어. 손으로 호스를 꺾어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잘랐습니다. 손으로 잘랐어요. 일단 이렇게 해서 동대구까지 내려갈 겁니다. 현재는 대전 IC 지나서 회덕 분기점인가? 하여튼 요 대전 지나서 한 조금 지나서 지금 여기 있는데 해독동 현재 시간 새벽 4시 40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새벽 시간대라 차도 별로 없고 주위에 차가 없어서 에어탱크가 떨어져 다른 차에 피해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낮이었으면 저 때문에 사고 난 거예요. 이제 화물수로 라디에이터 크기 옆에 의자 창고에서 크기를 가져가지고 겁나 크 엔진 봐도 모르겠다. 완전 착살났던 차 지금 수리하는 모양인데
안에 상태 보니까 먼지도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완전 새 차 같은데? 새 차였던 것 같은데? 타이어 봐. 타이어도 아직 깨끗하고. 깨끗하네. 우리 거의 새 차 같은데? 2018년 7월 19일? 2018년 4월 출시 맞나요? 2018년 4월 출시? 엔진. 여기도 밀렸네. 이게 뒤로 밀리면서 이걸 때렸네. 이게 타이어가 뒤로 때리는 것 같은데. 자, 통 여기 거치하는 거, 요 부분. 거치 부분, 이 부분, 녹이 쓸어가지고. 떨어졌던 부분을 버리고, 새 걸, 새 거, 주문, 이거 딱, 뭐, 주문. 새로 달았습니다. 통. 이쪽 부분도 지금 녹이 쓸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여기는 뭐, 아까지는 괜찮아서 하고, 모르겠어요.